안녕하세요. 점단엔 취업지킴이 점치의 오비입니다. 이제부터 AI 면접 강의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면접의 채용 트렌드에서 AI 면접 프로세스, AI 면접 대비법까지 AI 면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점치에서 AI 면접을 잘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대비를 잘할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AI 면접 1화 2020 채용 트렌드 AI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2020년 채용 트렌드는 네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좁아진 채용문입니다. 2020년 올해의 채용 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원 기업 맞춤형 인재가 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한 회사를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이 회사를 선택했고 어떤 점이 나에게 부합한지와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수시 채용의 확산입니다.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회사와 맞는 직무를 찾아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고가 뜨는 즉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지원자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닌 사기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어떤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본인의 지식, 역량, 태도와 매칭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채용입니다. AI 채용은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인데요. 현재 AI 서류, AI 면접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채용은 사람의 편견을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채용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AI 채용은 왜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AI 채용이 갑자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채용이 확산되는 이유 중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는 2016년 3월에 진행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입니다. 이세돌은 이때 대국에서 연달아 3연패를 당한 뒤에 4국에서 신의 한 수를 놓으면서 승리해 세계인들의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지만 알파고는 이세돌에게 3연패를 준 만큼 현재 AI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인해서 AI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한 브랜드 힘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M사에서는 이 AI 키워드를 적용한 AI 면접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는 면접이란 부담감에서인지 AI 역량 검사라고 명칭을 바꿨고, 기업에서는 AI 인적성 검사, AI 온라인 검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채용 평가입니다. 요즘 취업 관련 뉴스를 보면 AI 면접이 심심찮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스들 중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에서는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AI 채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채용 절차의 효율성입니다. M사의 홈페이지에 고객사 이야기를 보면 기업에서 채용 절차에 대한 효율성이 좋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I사의 경우 채용 기간은 50% 단축되고 인사팀 업무량이 35% 감소, 면접 준비 시간이 70%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유사의 경우는 인재 선발 정확도가 향상되고 대면 면접이 효율화되고 채용 부분이 고도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사 공기업은 담당자 업무가 40% 감소하고 직접 비용 10% 감소와 지원자가 15% 증가했다는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AI 면접이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0.1% 인사 담당자가 AI 채용 방식에 생각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61.5%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AI 채용은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로 하드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현재 많은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AI 채용이 인식되어져 있다는 점도 AI 채용의 증가가 점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자 47.5%는 AI 면접으로 인해 부담감이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봤더니 정보가 부족함이 39.6%,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26.1%, 평가 기준을 모르겠다는 점이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의 도입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AI 채용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AI 채용은 AI 서류와 AI 면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I 서류의 경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지원자의 자소서와 이력서 내용이 얼마나 부합한지를 인재상과 직무를 매칭을 합니다. 두 번째, 문맥과 맞지 않는 문장이 있거나 맞춤법 오류 등은 있지 않는지 기본적인 결함을 검사합니다. 세 번째, 기존 합격된 자소서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서류 표절 검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면접의 경우는 첫 번째, 지원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직무 고성과자와 매칭하여 직군 적합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지원자가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 잘 매칭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실시간으로 지원자의 영상을 본인인지 아닌지 비교 분석하여 부정응시를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M사의 인웨어의 AI 면접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6일 기준으로는 185개의 기업이 AI 면접을 도입하였고, 현재 2020년 초반에는 200여 개의 기업이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즉 비대면 서비스가 유행하게 되면서 AI 면접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화에서는 2020 채용 트렌드인 AI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화에서는 AI 면접에